맛없네. 와, 자는데 더 뒤지는 줄 알았네. 우리 강민구 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깔끔하게 씻고 방송 켰다. 제 목소리 들려요, 여러분? 왜 그래 또 형들?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뭐 하면 또 또 축축하다 하고 또 자, 한 번 자라면 또 그렇고. 왜 그렇대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평타로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그냥 뭐 한 거 없어. 그냥 불러주길래 나가서 그냥 방송 한 거지.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일어나니까 좀 프레시한 거, 여러분들 좀 프레시한 거 먹고 싶어서 약간 불고기 샌드위치 그리고 레모나이드. 이제 감전동에도 샌드위치가 배달이 돼요, 여러분들. 개꿀입니다. 레모네이드랑 상큼하게 샌드위치 간단하게 먹고 방송 좀 해보려고. 이걸로 내가 저녁 아침에 좀 간단하게 먹어야지. 저녁에 많이 먹고. 우리 같은 PIG들은 여러분들, 보통 일반인들은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조금 먹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PIG들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저녁에 많이 먹고 아침에 조금 먹고. 뭔 말인지 알죠? 맥키마 내년에 서울로 떠난다는 피셜이 있던데 맞냐고? 서울이 재밌긴 하지. 우와! 아이고, 뉴에이지 형님! 111개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앙, 인중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저 그냥 불러서 나가서 방송만 하다가 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축하해주시니까. 아, 축하네. 잘했다고 해주시니까 또. 쑥스럽기도 하면서도 좋긴 하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서울 가는 것도 내년에 집계약 끝날 때 내년에 가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어요. 지금 한 8개월은 남았어. 물고기 샌드위치. 아, 스테이크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스테이크 샌드위치, 불고기가 아니네. 양상추 풍부한. 이런 내가 프레시한 것도 나도 먹어줘야지. 너 언제까지 뭐 풍부한 것만 먹을 순 없잖아. 아니, 배달 샌드위치 비싸긴 하다. 이거 6,000원인가 하던데. 자, 나도 한 입만 달라고? 자, 아, 맛있네. 맥기님 감자 이모네 거놈을 시키려는데 맥주님 이름 되면 좀 양이라도 더 주나요? 아, 예. 오맥주님 방송 보고 시켰다 쓰시면 조그만 기프트라도 드리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키세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지금 감자 이모 거놈을 요즘에 판매가 없어가지고 제가 잘리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러다가 잘리게 생겼거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샌드위치로 시작한 또 하루는 또 상큼하네. 근데 레모네이드 시키니까 밑에 레몬 그거 깔고 이걸 보내주던데, 여러분들. 1g
이걸로 넣으면 레모네이드 된다 하더라고. 이렇게 좀 리필해가면서 먹어야겠다. 맛있네 시트맨. 어제 낮부터 재밌었다고. 내가 낮에 뭐 했었지? 어제? 하루하루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어제 무엔터 소소하게 모여서 밥 먹은 거, 여러분들. 라닝님, 어서오세요. 오메야, 오늘 해운대 가자고. 해운대, 뭐, 아, 뭔 일 있으면 가는데. 뭐 일이 없어갖고. 형님, 개 빡치기 전에 대답해주세요. 오늘 도시농구 합니까? 아닙니까? 근데 도시농구는 새벽 타임이 꿀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녁에서 새벽. 날씨 진짜 여러분들 숨막히게 더워요. 알죠, 여러분들? 진짜 날씨가 숨막히게 더워. 너무 덥더라, 진짜. 왜냐면 우리 집은 방송만 빼고 에어컨이 없거든, 형들. 선풍기 틀고 놓고 자는데, 아, 더워 죽겠네. 오메 찌저트 급식이 오지 않냐? 이거 오메 물소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OME에서 오메. 내 거 띠예요, 물소트. 우와, 우리 강민구 형님! 아, 민구 형님이야. 다른 분이에요. 강민구 형님, 167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나이다. 아, 감사합니다. 푸켓이구나. 아, 형님, 감사합니다. 민구 형님. 맥기만, 오늘 일정 좀 말해달라고? 오늘 뭐 별거 없는데. 그리고, 내일쯤에는 이제 오랜만에 또 야킹 시즌2. 내일 토요일 밤에는 또 서면 한번 나가보려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늘은 집에서 방송 좀 앉아서 방송 좀 하고 내일 저녁에 서면 한번 나가서 저번에 0승 50패 하다가 1승 했는데 오늘은 좀 전적 좀 줄여보려고. 근데 저녁에 가면 괜찮아. 낮에 가면 존나 더운데 저녁에 가면 좀 괜찮지. 어이, 샌드위치가 괜찮네. 안에 여기 스테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괜찮네. 내일 약속 안 잡아야겠다고? 원래 약속 없잖아. 맥키미 형 밤에 요즘 열대야인데 괜찮으냐고요? 존나 덥다니까 죽겠어요 요새. 근데 여러분들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더웠기만 하면 상관 그나마 버틸만해. 근데 카스 형님 어서오세요. 더운데 모기까지 문다? 그럼 개 스트레스 받고 존나 빡치거든요? 맥키미 잘나가노 이거 But beauty? 요즘에는 제가 모기 잡는 기계 설치해놔서 모기가 없어. 스타이크 부채살 스타이크. 모기 잡는 기계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모기 잡는 기계인가? 뭐 뭐라 쳤더라? 모기 뭐 어쩌고 박멸인가? 뭐 치면 나오거든? 그 후레쉬 끼면, 그 알죠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불 켜놨고 근처 가면 따닥따닥 하면서 모기 잡는 거 그거야.
아이고 우리 한지영 가스 형님, 우리 가스 형님이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차려 먹으라고. 아 또 돼지들은 그럴 힘이 없네. 웹킨만 서울로 이사가는 거 진짜냐고요. 저 내년쯤엔 한번 서울 가보려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7월인데 내년 3월쯤에 집계가 끝나거든요. 내년쯤엔 이제 서울로 한번 가보려고. 어제 경찰서 한 거 애드립냐고. 아니 어제 나 자다 일어났다니까. 나 자고 있는데 전화 와서 간 거야. 그래 여러분들 방송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방송을 떠나서 제가 부산에서 사는 게 재미갖고 심심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산에서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방송하는 친구들밖에 없는데 다 방송하느라 만나지도 못하지, 잘 만나지도 못하지. 너무 외로워. 근데 서울에는 제 지인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실제 지인. 정말로.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여자친구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 가면 여자친구 사귈 수도 있잖아. 자 방송 어떻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차이고. 근데 좀 자꾸 저보고 망하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이렇게 제가 서울 간다는데 뿔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데요? 제가 어디 살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이나 잘 사세요. 왜? 무엔터 이제 안 하는 거야. 몰라 나 뭐 내가 서울 간다 해서 무엔터 탈퇴하라면 난 탈퇴해도 돼. 뭐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내가 누구한테 피해 끼치거나 뭐 그러면 탈퇴해도 돼. 맥키마 형 왔다. 대가리 박아봐라 품 싸준다. 나는 봉준이랑 무엔터 사람들이랑 다 친하고 불러주면 방송 열심히 하고 그 뭐 무엔터 소속이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는데 괜히 이간질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탈퇴해라 하면 탈퇴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 난 방송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산에서 사는 게 심심해서. 아니 서울 가면 무엔터 모인다고 할 때 부산 내려올 생각 있냐고. 놀러? 뭐 놀러 올 수 있지. 부르면 뭐 같이 콘텐츠 있으면 와서 바로 하면 되지. 부산에서 서울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씩 내려오는 게 어렵겠어요. 부르면 또 내려와서 같이 하지.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악성들도 진짜 많더라. 나한테 내가 서울 갈까 생각 중이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야 맥키마 이 개새끼야 너 봉준이가 보증금 빌려주면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는서 키워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은혜도 모르고 서울로 뜨려고 하냐. 야 이 개새끼야 봉준이한테 돈 빌린 적 없어 이 씹새끼야. 존나 어이없네 진짜. 이씨 내 돈으로 왔어 이 새끼야. 내 돈으로
여러분들 19금 작가 걸고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있는데 다 묶여져 있는 돈이 많아요. 제가 저금하니까. 그래가지고 당장 보증금 하려면 또 적금 깨고 해야 되니까 그거 좀 피곤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빌릴라 하고 이제 물어는 봤지. 동준이한테 물어봤는데 여유도 없다길래 그럼 아빠한테 아빠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아빠 돈 그거 보증금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적금 만료돼서 아빠한테 다시 갚았어요. 용돈 좀 더 드리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서울 간다니까 몇몇 이간질러들이 와서 뭐 봉준이랑 사이 안 좋냐 뭐 그런 분들인데 저는 봉준이랑 친하고 방송은 또 언제든 같이 할 수 있고 근데 부산에서 이제 사는 게 심심해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고 도현이 장기 런 해명하라고? 아니 도현이가 그래 방송 오래시길래 내가 도현아 너 방송 계속 치는 거야? 카톡 보냈는데 안 읽던데? 아이고 우리 샘물이 형님 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안익식 당했어요 일단. 근데 또 바쁜 이유가 있겠지. 우리들은 또 그런 거 다 이해하지. BJ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다 이해하지. BJ들은 서로 간에 바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안익시 며칠 후에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는 일 콤보? 남성분들은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딱히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형님! 형님은 양반입니다. 길쭉이는 지금 한 달 전에 밥 먹기로 하고 아직까지 만나자고 한 카톡 안 읽힌 분입니다. 맥킴님 경민이 기뉴다도 서울 가나요? 근데 모르겠는데 기뉴다 형은 스튜디오 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요. 경민이는 저번에 얘기해봤는데 뭔가 경민이도 갈 것 같긴 하던데 말하는 게? 잘은 모르겠네. 경민이가 결정할 일이라서. 그것까진 자세히 모르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갈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근데 나는 강남권은 안 가려고 여러분들. 제가 서울 무슨 서울 가서 진짜 막 합방 많이 하고 방송 막 이렇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방송 스타일은 저는 항상 똑같아요. 꾸준한데 일상방송도 많이 하고 컴퓨터 앞에서 방송 많이 하는데 그냥 제가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가는 거라서 집 좀 큰데 약간 사이드에서 집 좀 큰 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북이나 뭐 이런 쪽 약간 좀 서울인데 좀 싼 데 있잖아. 영호 윗집으로 가라고요? 제가 저번에 영호 집 가봤는데 거긴 내가 갈 수가 없어. 너무 익스펜시브예요. 아니가 익스펜시브가 비싸다가 아니었나? 아무튼 너무 비싸요. 영호는 또 돈도 많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그런데 자기가 번 돈으로 간 거잖아. 근데 나는 그 정도로 돈을 못 벌었어, 형들. 잠원동 갈 수는 있죠. 잠원동 한 반지하에서 약간 바퀴벌레들이랑 같이 살 부대끼면서 살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살려면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인계동 같은 데도 괜찮긴 하지. 수원도 괜찮아. 내가 수원에서 예전에 1년 정도 살았었는데 수원도 괜찮아요. 살기 좋아. 근데 또 그래도 수원 살면 가는 의미가 좀, 수원도 좋고 몰라, 고민 중이에요. 다양하게 경기도도 고민 중이고. 옛날에 장안동 살 때도 괜찮긴 했는데 이제 장안동은 안 가려고. 장안동은 너무 나한테 안 좋은 추억이라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네. 장안동은 어? 살아, 거기가 살기는 좋은데 다시는 그쪽 동네는 안 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금 7월인데 한 8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6, 8개월? 그 정도나 남아가지고, 그럼 천천히 고민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서울 가면 촉촉이도 서울 올 수도 있다 했거든. 만약에 촉촉이도 뭐 서울 온다 그러면 방 좀 많은데 구해가지고 촉촉이 방 하나 주면 되지. 어? 한 3룸 같은데 구해가지고. 촉촉이가 싫어한다고요? 그럼 그러려나? 맥키미 형아, 짜파게티 몇 개나 드세요? 근데 요즘엔 또 그래, 그 짜파게티만 먹으면 또 노맛이에요 여러분. 짜파게티에다가 약간 불닭볶음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구리 섞어가지고 이제 짜파구리 그런 거 먹는 게 맛있지. 마 족같이 생겼노? 하루 이틀이냐 개새끼야. 저 새끼는 뭐야? 맥기님, 고은님 푸파하는 거 보셨나요? 아, 못 봤습니다 저. 고은이 뭐 폭파했나요? 근데 고은이가 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막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닐 텐데. 내가 알기론 누구랑 폭파했는데요? 근데 K가 졸라 못 먹어 보이는데 폭파 같은 건 빨리빨리 먹는 건 잘하던데. 근데 어제 또 방송했을 때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또 뿌듯하네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러줘서 나갔는데 재밌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흐뭇하네. 저는 근데 여러분들 뭐 형 서울 갈 때 풍은 환불해 주고 가라. 아프리카 탈 때에게 좀 미안한데 내 사전에 환불이란 없어. 아 미안해. 난 항상 말하는데. 아이고 우리 여치가 100개 고맙다. 여치야 어서 와라. 아이고 100개 말고 고맙고. 근데 지역이 어디든 오카오 택시는 계속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저번에 비키니 합방 또 반응이 좋아서 오토그래퍼도 지금 부잡으로 봉준이가 추천해 주더라고요. 오토그래퍼 해보라고.
포토그래프도 포스터 하나 만들어라 쪽초가. 어? 혼자 오는 혼자 있는데 비키니 방송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한 명만 예약 들어와도 개이득이야. 어? 딱 한 명만 걸려도 개이득이야. 왜냐면 이제 또 여름이라 부산에 비키니 방송하러 오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갖고. 이번에 오토살롱 올 거냐고요? 형님 거기 못 갑니다 이제. 메킹님 됐습니다. 지은우 누나? 나도 지은이 누나 보고 싶긴 한데. 우리 소희 형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원래 외로워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뭐 막말로 서울 간다고 안 외롭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 부산에 지금 있지만 저도 외로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소소하게 도시 오브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 소소하게 여러분들 그 타요님이랑 흥민이랑 지금 날짜 조정 중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시연 세젤리 형님 홈에 낀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젤리 형님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시연이 방에서 우리 세젤리 형님 오메김게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또 맥킴이 또 타요님이랑 흥민이랑 같이 또 낚시 방송도 한번 여러분들 쓱 가려고. 맥킴은 부산 신입력 겸 로라님이라고 있는데 존나 이쁘다. 강소라님 그분 옛날에 은호랑 합방 하셨던 분이잖아. 로라님 알지. 그분 예쁘시지 로라님. 아니 맥킴이 형아 왜 구리 형아 방에서 웃기다고 하면 욕먹는 거예요. 야 임마 구리 형도 예쁘다고 하면 좋아하시겠 아니 재밌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지. 구리 형님 재밌다고 하면 왜 욕하는 거냐고? 구리 형님도 좋아하시겠지만 너가 비꼬았겠지 이 새끼야. 우와 너무 재밌네 크크 개새끼야 니가 그렇게 비꼬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 구리 형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데. 와 너무 잘생겼네 크크 책임줄게요. 에너 채팅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어제 또 느낀 건데 봉준이가 확실히 그런 맥키마 어제 꿀잼이었다. 아이고 우리 자유로운 대장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제 그런 방송은 또 어제 한번 느낀 거지만 여러분들 봉준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방송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스토리 해가지고 하는 건 또 봉준이가 진짜 잘하긴 하더라.
빈유다 형님도 잘하시고. 아니 나 어제 여러분들 저도 어제 자다가 일어나서 진짜 대본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 봉준이가 자고 있는데 전화 왔길래 아 부르길래 아 가야지 하고 가고 그렇게 막 진짜 다 즉흥적으로 시작된 거야. 저 잠자고 있었다 간 거야. 아 우리 하이엠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경찰서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로 그 안에 들어갔는 게 존나 재밌었을 것 같은데 봉준이가 방송 끝나고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안에 들어갔으면 레전드 나왔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면 자수하러 왔습니다 딱 이게 개 꿀잼이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방송할 때. 어? 그 생각을 못했네. 그것도 불편증 나온다고? 아 그러려나? 요즘에 진짜 그런 것들 때문에 보라 하시는 분들도 자꾸자꾸 할 게 하나씩 자꾸 없어져. 그런 것들 때문에 입구 보는 오메키입니다. 와이고 우리 토스바형님 16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토스바형님 어서오세요. 재밌게 봤던 분들이 많아. 철구님도 되게 재밌어 하셨다던데.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샌드위치 먹었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저는 또 근데 어제 이제 보라에 카메오로 나갔지만 또 저, 여러분들 저는 또 보라 BJ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또 자 BJ라서 오늘은 또 게임 해야죠 여러분들. 내일은 또 나가서 야킹 할 거고 여러분들 오늘은 또 게임 해야죠, 여러분. 오늘은 힐링 내놓으라고? 오늘 힐링은 여러분들 저녁에 힐링 드리고 낮에는 또 실전 전쟁으로 들어가는 느낌, 여러분들. 저녁에는 또 힐링 그렇게 드리고 낮에는 또 실전 전쟁으로 들어가는 느낌. 약간 진짜 내가 전쟁터로 나가는 느낌 여러분들. 낮에는 또 그런 느낌. 아니 또 검색해보니까 또 예나님 계시더라고. 또 예나님이랑 하면 재밌거든. 또 예나님이랑 또 한번 여쭤보고 해야겠다 예나님이랑. 한번 여쭤보고. 레오나르도 오카프리오 하위. 안녕. 오카프리오 방 온 거 환영한다. 하이루. 오이루. 아니 새끼는 아까부터 자꾸 뭐 에어컨 잘 고치기 새끼인데 뭐야 저 새끼는 아까부터.
예나님 방 한번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게 됩니다. 예나님 뭐 하세요? 아이고 뭐야 맥킴님 안녕하세요. 어 싱크가 안 맞네. 그분 조건은 망고 안 먹는 조건. 응. 깨바나님은? 챈스님 계세요? 아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버스기 형님. 예나님 국방 하시나요? 아 진짜요? 먹으면 도망간다면서요. 맥킴이 왔죠? 다 했어요. 먹었어요. 아 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럼 또 먹을까요? 같이 듀오 하실래요 이따가? 아 그럼 또 같이 듀오 하실래요 이따가? 언제요? 전 지금부터 좋아요. 가능하긴 한데 어. 배그 재밌으신가 보네 배그가. 아! 지금부터 가능해요? 그러면은 제가 2시에 가도 될까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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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맥킴씨. 맥킴씨? 감사합니다. 아 미션이 걸려있다고? 맥킴씨랑 치킨? 불가능할걸? 불가능할걸? 내가 토끼에나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에. 근데 챈스님 어디 계시지? 챈스님 도망 못 가게 잡아놔야지. 아니 여러분들 저 요즘에 존나 잘하는데 저 그래서 저한테 이런 별명이 또 붙었어요 여러분들. 오메킴 성태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또 맥킴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또 오메킴 성태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 너무 잘해서. 진짜예요 제 방 보시는 분들이 알아. 잘 모르시네 분들은. 그러면 시간 좀 남네 구경 좀 해볼까. 아이고 태풍여행. 아! 아! 씨 파란색 죽어져 있네. 방색을 잠깐 바꾸고. 형님 방댕이 보면 오메킴 부탱입니다. 오메킴 부탱 저 미친 새끼. 팬가입 감사합니다. 오메 김성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혜님 잘 지내시나? 저 없어도 다들 잘 노시네요. 저 셔츠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수혜님 잘 지내세요. 맥김이에요. 아 우리 성현님 어서오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오랜만 반갑습니다. 나왔어도 되게 잘 노니까 나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가도 될 것 같다? 나 뭐 가란 소리겠지? 아 니르카님한테 인사드리고 나중에 배그 한판 하자 해야겠다. 여러분들 인정? 지가 알아서 화장실에서 싸우고 그런 것 같아. 생산하고 자기가 그리고 화장실이 조금 차가 아! 자기가 아, 해놓은 시그니처가 114개인데 76개 쏘면 좀 그러겠지?
곰 키우고 싶으시다고요? 왜? 왜 곰을 키우고 싶어? 76개. 확실히 깔끔. 500일이시라고? 키우고 싶어.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헤이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맞이한다는 것은. 와 500일. 아니 근데 벌써 500일이나 되셨어?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언제 오래되셨나 보네 아프리카를.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신임 역겜 미끄럼틀 타보라고? 누나 안녕하셈. 저는 목포사라예요. 오메 킴승현님 어서오세요. 아 겁나 덥다. 누나 저는 도리 내 차 타면 나 내려줘야 할 텐데. 왜? 아 진짜 우리 승현이 안녕. 근데 내가 누나야? 확실해? 확실한 거야? 누나 아 기다려봐. 알았어. 전 문태고등학교 1학년 6반이에요 아니야 운동 안 할래. 나 너무 더워. 문태고등학교 1학년 6반이에요? 아 진짜? 뭐야 봉호님이랑 누나 저희 목포 똑같네. 중소도시에서는 누나 같은 아룡하지. 미녀 잘 만나기 힘든데 이렇게 더운 애 뭐하냐고. 나 광주 같은 대도시에는 누나 같은 미녀도 있고 저도 대도시 가고 싶어요. 근데 집 가기 전에 운동을 하려고 공원에 왔는데 너무 더워서 못하겠어. 왜 이래? 쟤네 늘 왜 그래? 너 이거 흰패거리야? 아, 덤벼. 우리 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 패거리 소리를 들어버리네. 아 그러니까 보모니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패거리 소리 듣잖아. 응가꼴 너 개새끼들아. 너네들 때문에 내 방송 주둔지 됐잖아. 지켜보고 설레고 수줍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아! 미래 근데 방송 진짜 열심히 하네. 미래 미래는 맨날 야방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다 보여주려고 했거든. 어떻게 먹으라고. 미래 누나 오늘 날 새셨나요? 오늘 좀 초췌하시네요. 어느 부동산에 보여주냐고.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계약도 안 할지 보러 다니는 건데 일단 퇴실 통보 받은 다음에 와서 얘기하고. 아! 보퍼가 이 타이밍에 걸리냐? 나 키 몇 거야? 이로님 뭐 드세요? 브런치부터 화끈하게 드시네. 번식이야 다 봤다고요? 웬일로 또 이 유치원 곳까지 왔습니다. 아, 지금 다이어트식이에요. 가격 24,000원? 오빠 자 여기 오빠 염을 먹어. 아 엄마 아 아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또 무슨 일인데? 용건이 뭐예요? 우리 사이에 뭐 아니 미래님은 혹시 필요한 거 없으면 비키니 방송 안 하세요? 뭐
부산에 오토그래퍼 대기 중인데. 인정. 그 얘기 안 꺼냈는데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기억시연합니다. 조용히 해, 대단 인정. 아, 그럼요. 그건 당연히 제가 다시 챙겨드려야죠. 하지만 비키니 방송은 은밀하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런님. 그래도 부산 혹시 오시면 커피 한잔 해요. 뭐래? 미래야, 창엔 떠 들어가더니 맥키미급은 성에 안 차냐? 상현님이랑 막 합방하고 막 친하게 지내더라고 요즘에. 와, 암 열면 노라노. 와, 이달리 이 겜빌은 이제 롤까지 진출? 나 아까 집중한다고 하니 왜 한 번도 안 죽었죠 형님들? 보이죠? 플러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불리해지냐 점점? 왜 운영 싸움에서 지고 앉아 있냐? 아 진짜 근데 음바페 닮았다 진짜로. 머리만 빡빡이로 되면 진짜 음바페일 텐데. 아 승현이 형 어서 오고요. 아니 나 롤비인데 저 형 몰랐나? 뭐지? 어 매치시요? 아, 아, 네네네, 운영자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운영자입니다. 시청자 채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일백킴 하위 채팅이 신고되었습니다. 야, 개새끼야. 그러니까 나보고 들어올 때마다 일백킴 하위 하는 새끼야. 나 경고했잖아. 정신 나간 새끼야. 어? 아, 여러분들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서로 매너 채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꿀수지님 부산이시네. 꿀수지님은 또 남순이랑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맥키마 나 고민 있다고요? 무슨 고민? 근데 또 고민 상담에는 또 뭐 적당한 고민 말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너 채팅 하세요. 매너 채팅 안 되면 운영자분들한테 강퇴당하실 수도 있어요. 운영자님들한테 강퇴당하면 뭐 채팅 뭐 못 칠 수도 있고 뭐 그럴걸? 운영자님한테 걸리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들. 예. 조심하셈. 홍지 파쥐 홍지 파쥐 누나 하이. 누가 콩쥐고 누가 파쥐셈? 잔뜩 심술난 쪽이 파쥐인가요? 제가 파치고요. 어. 저희 그래? 이름은 그래서 지은 게 아니에요. 콩지, 얘가 콩지. 그럼 이름. 야. 그럼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으셈? 야 다리 잘 생긴 거 같은데. 아니 잘 생겼는데 심지어.
잘생기니까 너 됐었다. 대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름 왜 그렇게 지었냐고. 우리 제비뽑기에서 제가 카치 걸렸어요. 아하, 아 제비뽑기. 대화님 즐겨찾기 할게요. 홍진빠치 누나 지금 대학생이네 인가봐요. 딱 봐도 캠퍼스네요. 뭔데 다리 좋아한다. 다리 괜찮은데? 솔직한 소가 되어드리고 싶다네요. 승현이? 맞아 맞아. 대학생 맞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지금 팟찌 저거 연세대 마크라고? 그 어디냐? 어 열혈이다. 같이 방송국에 올렸는데 한번 확인해 봐봐. 오메 김승현 이님이 특급실에 후원하였습니다. 인서울이세요? 저 고3인데 인서울대학교 가면 누나들 같은 미인 사귈 수 있나요? 안에 잘생겼다. 괜찮네. 생각한 것보단 괜찮네. 쓰레기만 하네. 약간 쓰레기 뭔가 그렇게 생겼다 조금. 아니요 저희 인서울 아니고요. 저희는 김해에 살아요. 김해? 오 진짜로? 김해면 대학교가 어딘 거야? 빨간색 카트 카드 백구님이 백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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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가이 감사합니다. 아 누나들 제가 아는 형이 김해에서 컵밥 장사하다가 망했죠요. 아! 아씨 내 방송 들어온다. 내 방송 들어온다. 와 힐링돼. 와 이게 힐링이지. 와 이 사운드 이 힐링 사운드 이게 힐링이지. 도심 속에서도 힐링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어제 보라 방송 까메오로 나갔다고 저 보라 BJ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보라 BJ가 아니라 저는 힐링 BJ 저는 힐비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힐비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힐링 시켜드리는 힐링 BJ 이쯤이면 가셨겠지? 형님 보라련, 잡비련, 낌비련 싫으시면 스바련 어떠십니까? 저 미친 새끼 뭐 스바련?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방송. 아, 한방 넘치네. 아, 어쩔 수 없이 나가야겠네.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가는 방송인데. 아, 왜 이렇게 탐방금지가 많냐, 요새. 10분 남았는데 손 풀다가 가야겠다. 10분 남았는데 손 풀다가 예나님이랑 때리겠습니다. 어쩌면 집안에 있는 이런 여러분들 지루한 일상 속에 이런 전쟁터로 나가는 이 배틀그라운드마저 힐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것보다 이런 전쟁터에서 이런 스릴 느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힐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숨만 쉬어 아무리 어디든 이고 싶어서 나기만 하면 요요 빛나는 my you get fly fly 나 숨을 쉬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임창용 언더더 슛! 임창용 언더더 슛! 다르비슈 강속구! 카테고리요, 카테고리 바꿔야겠다. 땡큐. 제가 요즘엔 또 샷발이 미쳤어요. 옛날 맥키미 배그 실력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또 샷발이 미쳐갖고 요즘 잘하기 때문에 예나님 오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 예나님! 아 예나님 맛있게 드셨어요 예나님. 예나님 앞에서 멋진 남성의 특전사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1킬만 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예나님. 한 명 바로 대기실로 같이 보내고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갈게요. 떨어진 친구도 있거든요. 바로 한 명 대기실로 같이 보내고 혼자 가긴 또 아쉬우니까. 1킬, 2킬, 3킬, 4킬, 4킬 또 한 명만 잡고 나가긴 아쉬운데 이러면 얘네 어디로 떨어졌지? 나가. 아이고 봉선영님 어서오세요. 자 예나님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아 우리 봉선영님 어서오세요. 여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나님. 네.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네. 잘 지내셨어요 예나님? 아 잘 지냈죠. 아 목소리가 또 좋으시네. 어 뭐 드셨어요 오늘 쿡방 하시던데. 오늘 유부초밥이요. 크레미 유부초밥. 아 유부초밥? 왜요? 유부초밥 싫어.